안녕, 전력강제야. 오늘 만날 본면 바로 헬로카보 신제품 파워크루저 최초 파는 것이야. 우와. 야, 헬로카보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야, 장난감들은 정말 빨라. 정말 어떤 신제품이 나왔나 볼게. 저희 나왔던 신제품인 에이스 레스큐 엑스 신제품이었는데, 여기 엄청 많아. 여기 폴리스 엑스도 엄청 많아. 자, 또 뭐가 나왔나 보자. 오, 재판 로드세이버도 여기 있다. 오, 이거 한때 엄청 인기 많았었는데, 여기 엄청 많아. 99,200원. 오, 역시 가격이 세군. 홈 시리즈도 있고, 큐어팩 시리즈도 있고, 킹다이저가 있네. 이것은 새로 나온 신제품 파워크루저. 처음 봤어. 파워크루저, 이게 파워크루저구나. 한번 보도록 할게. 뭐야, 박스 이렇게 커. 우와, 대박이다. 박스 엄청 커. 자, 이것이 바로 파워크루저야. 자, 파워크루저는 헬로카봇의 신제품인데, 안에는 파워크루저 큐팩이 들어있대. 파워크루저 맞물림 정교하고 변신이 간단하대. LED 기능이 있다나 봐. 여기 크루가 탈 수 있는 버튼 누르면 양쪽 드릴 회전하면서 불빛이 나온대. 불빛이 나오는 드릴? 멋있다. 이것이 파워크루저구나. 이뻐. 이 로봇의 모습을 보니까, 앞에도 드릴이 두 개 있고, 여기도 이렇게 깎아낼 수 있는 드릴, 뭐라 하지? 원반 같은 게 있고, 드릴, 어깨도 드릴이 있어. 와, 사방팔방에 지금, 드릴이 잔뜩 있는 모습이야. 얼굴은, 머리에도 드릴이 있어. 오, 웬일이야. 대단하다. 얼굴도 예전, 최근에 나왔던 카봇보다는 좀 멋있어진 모습이고, 한쪽에는 약간 중장비 같은 모습이고, 주먹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게 된 모습이야. 그러니까 파워크루저, 예전에 유니크루저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제트크루저 이런 거랑 같은 크루저 시리즈인가 봐.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 파워크루저. 오, 무거워. 너무 크다. 박스 너무 커. 박스가 거의 제트크루저보다 더 커.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크루파워라는 크루가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 같은 게 있네. 크루파워. 크루파워에다가 이제 크루파워도 끝에 드릴 같은 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톱 같은 게 있고, 파워크루저가 따로 있어. 크루파워와 파워크루저 합쳐지면은 파워크루저. 뭐야, 합쳐도 파워크루저냐? 그러니까 파워크루저가 원래는 머리카락이 없네. 머리카락이 없는데, 여기에 크루파워가 합쳐면은 바로 이 모습의 파워크루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야, 신기해. 자, 파워본 모드. 이것만으로도 파워본 모드라고 해서 크루가 탑승한 촉발 로봇이 될 수 있어. 파워본 모드에서 파워젠 모드, 날아다니는 파워젠 모드로, 파워탱크 모드로 3단 변신할 수 있어. 파워본 모드, 파워젠 모드, 파워탱크 모드. 와, 크루저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오, 또 다른 것도 본다. 파워크루저. 큐브시계 전용 큐브팩. 큐브시계 큐브팩 넣은 뒤에 큐브시계 윗부분을 돌리면 캐릭터 음성이 효과가 나온대. 파워크루저 큐브팩 한 개가 들어있대. 큐브팩은 헬로카봇 큐브시계 전용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다른 시계에 넣으면 안 된대. 큐브팩이 파손될 수 있대.
이게 파워크루저 큐브팩인데 이거를 큐브식에 따로 파는 거에 넣으면 된다는 거야. 파워크루저 2010년 7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 신헨 신메이 토이 팩토리 중국에서 만들었고 초열 컨셉 팩토리에 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37개월 이상 어린이만 갖고 놀 수 있어. 자, 실제 모습 보여준다. 바로 이거야. 파워크루저. 오 멋있다. 이쪽이 앞면이었어. 내가 봤던 건 뒷면이었구나. 큐팩이 들어있대. 그리고 이거는 파워본 모드. 만능 체중꾼 무엇이든 척척 만드는 힘과 기술을 겸비한 카봇이래. 파워크루저. 버튼 누르면은 양쪽 드릴 회전해. 우와 드릴도 회전하는 것도 전동을 회전하다 봐. 오 게다가 그러니까 건전지로 회전하거나. 그리고 불빛이 나온대. 오 짱이다. 이것이 파워크루저. 파워크루저의 애니메이션상 모습인데 곳곳에다가 지금 드릴과 톱을 달고 있는 모습이야. 그 실제 모습 보여준다. 바로 이거야. 이게 파워크루저구나. 오 실제 모습은 엄청 거대한데다가 엄청 세 보여. 디자인도 훨씬 예전에보다 훨씬 신경 많이 썼고. 오. 이야. 이번 시리즈는 좀 기대가 되는걸? 그리고 역시 이쪽에 드리도 약간 클리어 재질로 해서 파란색인데 클리어 재질이야.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색깔도 좀 신경 쓴 것 같아. 가운데 약간 보석 같은 것도 있고. 이거 클리어 재질이잖아. 클리어 되어 있는 이렇게 안에 크루가 탈 수 있게 클리어 재질로 탑승구가 있고. 여기 팔인데 엄청 강해 보인다. 팔이 엄청 두꺼워. 어깨도 두껍고 여기도 역시 클리어 재질로 된 드릴이 있고 팔 있고 다리. 이것이 바로 파워크루저. 자세히 봤더니 역시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도 드릴이 있어. 멋있다. 이야. 그러니까 가슴팍에 이걸 열어서 여기는 크루가 들어간 건데 크루는 안 보여주나? 저기 있다. 저기 있는 게 크루였어. 크루 보이지? 저기 있는 게 크루고 크루 저 조그만 게 여기 들어가서 탑승하면은 파워봇도 되고 파워젯도 되고 파워탱크도 되고 그 다음에 합체하면은 파워크루저 된다 이런 얘기야. 우와 좋았어. 이야 드디어 헬로카우에서 신제품을 팍팍 내주면서 드디어 좀 힘을 실어주고 있어. 얼마 전에 나왔던 에이스 레스큐 엑스 프론폴리스X처럼 이 파워크루저도 혹시 얘네들하고 같이 나오는 시리즈인지. 그렇겠지? 지금 시기가 일단은 큐브팩이 들어있는 거 봐봐. 얘네도 큐브팩 들어있지? 얘도 큐브팩 들어있지? 최근 나온 헬로카봇들은 큐브팩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큐브팩 시계에 큐브 시계에 헬로카봇 시계에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있다. 헬로카봇 큐브 시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최근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펜타스톰 X랑 같이 나오는 제품인 것 같아. 같이 나온 캐릭터 같아. 이런 신제품 이제 봤더니 다들서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처음 봤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와 박스 진짜 크다. 옆으로도 진짜 커가지고 어른인 내 손으로도 한 번에 잡기가 힘들어. 가격은 98,400원이야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아파 무거워. 자 여기에 두 개네 왜냐면은 너무 커가지고 많이 놓기도 힘들어. 야 드디어 헬로카봇 신제품 파워크루저 나왔어. 자 그러면은 다음 신제품은 또 어떤 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돼. 역시 헬로카봇이 짱이라니까. 자 그럼 여긴 도대체 어딜까? 바로 이마트
동백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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